조계종의 군포교를 책임지는 제6대 군종특별교구장 능원스님이 54주년을 맞은 군승의 날에 취임하면서 계룡대 홍제사 불사에 원만 회향을 천명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시대적 전환기에 군포교야말로 불교 중흥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섯 번의 타종이 제6대 군종특별교구장 능원스님의 취임을 알렸고 군종교구기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서 능원스님에게로 이양되며 능원스님 체제 제6대 군종특별교구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동국대 선악과를 졸업한 뒤 군법사로 임관해 군포교에 매진해온 능원스님은 특히 남해 보리암 주지를 맡아 지역사에 새로운 신행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능원 스님은 청년 불교의 산실인 군불교 발전을 위해 홍제사 불사의 원만 회향과 안정적인 군승 수급으로 단단한 교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교구장으로서 모든 구성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또 인사와 조직의 기강을 확립해서 가까이는 홍제사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고 넓게는 안정적인 군승 수급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단단한 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명권자로서 고심 끝에 능원 스님을 낙점했다며 화랑도 정신 등 우리의 DNA에 각인된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군포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불교 중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삼국시대 때부터 특히 신라시대 때 화랑도 정신이 지금 군 불교, 우리 군 장병들에게 그 또한 DNA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6대 군종교구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해일 스님과 범해 스님 등 삼원장 스님들과 호산 스님, 현민 스님 등 집행부 주요 소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올해 군순상 수여가 함께 진행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시대, 군 포교야말로 불교 중흥의 토대가 된다는 기대와 이를 위한 각계의 역량 결집을 다짐하는 자리로 승화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적은 투자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인 포교를 할수 있는 게 군포교입니다. 1년에 10만 명씩만 수계불자를 만들어내면 10년이면 100만 아이니까. 이와 함께 육해공군 군법당 일동이 모은 7,300여 만 원을 비롯해 국방부 원광사 등이 홍제사 건립을 위한 기금 모연에 동참했습니다. 군승의 날은 1951년 군종장교 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시행되지 못했던 군법사 파송이 1968년 11월 30일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이뤄지면서 이를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불과 5명의 군승장교로 시작했지만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 속에 군포교를 견인해온 우리 군불교는 이제 6대 교구장 능원스님 취임과 함께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용인 호국 선봉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